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 세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몇백 대 1 경쟁률 안 뚫고도 바로 청약 당첨되신 겁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냥 청약하자. 여러분, 터졌습니다. 442대 1. 메이플자의 청약 경쟁률 완전 박 터집니다. 오늘 분양청문회에서는 지난번에 7억 원 로또 차익 아파트로 소개드렸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의 청약 결과를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양 한파, 미분양 폭탄,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금리까지 높으니까 전국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마다 청약 미달나고 미분양 터지는 등 이렇게 분양시장이 안 좋아서 나온 말들인데요. 이번에 메이플자의 청약 결과 보니까 이런 분양시장 한파 다 거짓말 같습니다. 일단 메이플자의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마포 4지구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요. 총 3,307가구 대단지인데 이 중에 딱 162가구 분양했습니다. 분양가는 25평 기준으로 17억 4,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강남이라지만 분양가가 좀 비싸서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나 청약할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달 5일 특별공급 결과 먼저 보니까 81가구 분양하는데 무려 1만 명 넘게 청약을 해서 경쟁률이 12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순위 청약에서도 마찬가지로 81가구 모집에 또 3만 5,800명 정도가 청약을 해주셨어요. 경쟁률 계산해보면 442대 1입니다. 도합 4만 5천 명 넘게 메이플자이에 청약통장 던진 건데요.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던 둔촌주공 기억나시죠? 여기 둔촌주공 1순위 청약에 1만 3,600명 정도가 청약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한 3.69 대 1로 낮았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번 메이플자이 청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몰린지 감이 오시죠? 세일된 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메이플자이 일단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어느 주택형에 베팅을 했나 보니까 49제곱미터 21평 A타입이 청약자 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1만 5,954명이 몰려서 경쟁률이 569대 1로 높았습니다. 이 주택형 28가구 공급을 해가지고 그나마 물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좀 그래도 높다고 판단을 하시고 여기 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좁긴 한데 3베이 판상형이라 설계가 가장 잘 나온 것도 있고요. 가장 큰 집인 25평 59제곱미터 경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A타입 딱 한 가구 분양하는데 3,574명이 청약하셨고요. B타입 두 가구 공급에도 6,634명이 청약하셨습니다. 이 25평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 수준으로 높아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겠죠. 와, 근데 진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에 다자녀 유형으로 49제곱미터 D타입 딱 한 가구만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약한 서울 지역 신청자도 딱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몇백 대 1 경쟁률을 안 뚫고도 바로 청약 당첨되신 겁니다. 진짜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다자녀 유형이 자녀 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모두 21평 모여서 좀 옹기종기 살려면 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 대박이죠. 근데 다들 메이플자의 분양가 너무 비싸다고 불만 많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청약자가 몰릴 수 있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 이 아파트가 25평 기준 17억 원에 분양을 하긴 하지만 나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가 거의 다 23억에서 24억 원 수준인데 7억 원 정도 싸기 때문에 이 차익 노리고 청약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메이플자이 그 실거주 의무 2년이랑 전매 제한 3년 규제 있는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약 당첨되더라도 분양권 바로 못 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이 실거주 의무 규제 없애주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몰라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터지면서 콘크리트, 철근 이런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같이 올랐죠. 그러면은 건설사가 아파트 짓는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드니까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최근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1년 만에 6,500만 원이나 올랐다 그래요. 특히 서울은 1억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메이플자의 분양가 당연히 뭐 비싸고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서울 아파트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오늘이 가장 싸다. 그냥 청약하자. 이런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금리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메이플자이 분양받으면서 대출 아무리 땡기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자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 인하를 하면서 대출 이자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하신 청약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3.5%죠. 이거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 금리가 한 5~6% 정도가 통상적이니까 만약에 내가 메이플자에 25평 17억짜리 살려고 여기 절반인 8억 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대출 이자가 거의 뭐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미국 연준이 지금 계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에 맞춰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자 감당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메이플자이 청약 결과 보는 김에 올해 들어서 분양한 다른 아파트들은 뭐 한번 어땠는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서울에서는 아직 메이플자이랑 포제스 한강이라는 단지 딱두 곳만 분양을 했는데요. 포제스 한강은 서울 광진구 한강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128가구 규모로 작기는 한데 분양가가 평당 1억이 넘긴다고 해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가장 작은 34평짜리가 32억에서 44억에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도 경쟁률이 평균 10대 1로 모든 주택형 마감했습니다. 사실 포제스 한강은 너무 고가 아파트라서 청약하시는 분들도 좀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수요가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되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올해 지금까지 서울에 분양한 단지들 다 청약 흥행했죠. 그런데 서울 말고 수도권이랑 지방 분양 결과를 봤더니, 참혹합니다. 총 14개 단지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서 4곳만 청약 경쟁률 1대1을 넘기고, 나머지는 다 청약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미분양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방이 진짜 심각합니다. 10곳 중 8곳, 그러니까 80%가 미분양 단지입니다. 청약자 수만 봐도요, 여기 충남 홍산에 홍산 2차 승원 펠리체 시그니처 딱두 명밖에 청약 안 했고요. 전북 익산에 익산 피레체도 딱 9명만 청약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터지면 시행사랑 건설사가 이제 모두 아파트를 못 팔아서 돈이 없으니까 부도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도급 업체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서울 빼고는 좀 분양 시장이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올해 다가오는 봄부터 분양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